싶은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. 내가 모시고 가니까 괜찮으실 거야. 재원이 너 서 선생 네 아빠 옆으로 자꾸 은근슬쩍 붙이려들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. 그래서가 아니고. 나 중환자 아니다. 온 가족 모여서 단체로 나 환자 취급하지 마라. 아빠 주치 진우 씨잖아요. 진우 씨가 가면 안심이 돼서 그래요. 위급한 상황이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돼. 영태가 네가 할 수 있지? 그럼요, 누님. 서울 씨,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. 우리 아빠 고집불통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. 서원 씨가 속상해서 죽으면 내가 안 되니까 말해봐요. 회장님이 왜요? 지방에 회의가 있어서 가시는데 그 회의가 한번 하면 마라톤 회의인데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오시거든요. 아, 그래요? 회장님 계시면 바꿔주세요. 얘기해볼게요. 잠깐만요. 아빠! 주치의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환자 바꿔달래요. 재원이 너? 이 상황 아빠 주치의한테 알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. 줘봐. 아, 서 선생. 저 회장님, 장거리 이동은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거 아시죠? 저 만에 하나 약해진 심장에 스트레스라도 받으시면 지난번처럼 현기증으로만 끝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. 걱정은 고맙네만 그 오실장도 동행하고 별일 없을 거야. 아, 그래. 그 다녀와서 봅시다. 아빠! 아, 그렇게 끊으시면 어떡해요? 나 괜찮다니까 그러네.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환자가 아빠 같은 사람이래요. 네 속 모를 줄 알아? 얼른 올라가 잠이나 자. 만났어요? 아, 지금 다 왔어요. 걱정 말아요. 회장님! 아, 자네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인가? 아무래도 걱정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. 오늘 휴가 냈습니다. 재원이가 꾸민 일이구만. 회장님은 내가 모시고 가면 돼. 아직 공식적인 주치의는 접니다. 만약 회장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희 책임이 커집니다. 알았네.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 자네가 가주면야 나야 고맙지. 선생님 앞에 타세요. 알겠습니다. 내가 운전할게요. 넥타이를 좀 풀고 계세요, 회장님. 말이라고 하나! 담당자, 연결시키게! 회장님! 오는데 얼마나 걸린대요? 10분은 더 걸린다는데. 뭐라고? 다녀왔습니다.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, 오늘? 네가 와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? 한미당 회장 딸하고 사귄다는 걸 내세우면서 공사를 빼앗아갔다고 글을 올렸더라? 앞으로 한미당 공사는 아주버님 때문에 하지도 못하겠네요? 누님이 마음을 굳게 먹으시는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차대리 어머님을 한번 뵀으면 하는데 말이야.